이준경 음성부군수가 공직에서 물러납니다. 정년이 2년 가까이 남았지만 내년 괴산군수 출마를 위해 승부수를 던진 건데요. 이준경 부군수뿐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 출마 러시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택수 기자입니다. 이준경 음성부군수가 음성군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로 연수를 포함해 정년이 2년 넘은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조기 퇴직하는 겁니다. 괴산이 고향인 그는 국민의힘에 입당해 괴산군수 도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이차영 군수, 앞서 퇴직한 정성엽 전 국장과 함께 충북도 공직선후배 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이 부군수를 시작으로 도내 공직자 출마는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3선 홍성열 군수가 물러날 예정인 증평군수 선거에 이재영 충북도 바이오산업국장이 뛰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단양이 고향인 허경재 제천부시장은 내년 단양군수 선거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음성이 고향인 임택수 청주부시장도 잠재적인 음성군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써부터 관가에 불고 있는 지방선거 바람. 내년 6월 선거가 다가올수록 공직자들의 출마 러시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HCN 뉴스 김택수입니다.